영화 파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개봉 11일 만에 600만 관객, 지난해 최고 흥행작 서울의 봄보다 일주일이나 빠른 겁니다. 특히 흥행 공식을 모두 부수고 있다는데 조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딱 보니 몇바람입니다. 영화 파묘는 3.1절 연휴 사흘 동안 230만 명이 넘는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이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 2편과 서울의 봄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오컬트 장르는 무섭고 괴이해서 마니아만 보는 영화라 흥행은 어렵다는 생각을 넘어섰습니다. 비수기로 통하는 2, 3월의 극장가의 오랜 공식도 흔들었습니다. 주 관객층은 20대, 30대가 형성하면서도 묘자리, 이장, 풍수지리, 무속신앙 등이 주요 소재로 쓰이면서 오히려 50대 이상의 발걸음도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봐서 보게 됐다고, 나도 보게 됐다고. 영화 후반부에 드러나는 항일 메시지도 관객층의 폭을 넓혔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름, 차량 번호판에 숨겨놓은 감독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트리비아라고 그 영화 속에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그런 메타포들을 좀 찾아내는 재미. 반일주의를 부추기는 파묘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영화를 정파적으로 봐야 하냐는 논란이 이어진 것도 파묘에 대한 관심을 끌어낸 계기가 됐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